어떤 제품들은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높낮이 조절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거하고 비교하지 말아주세요. 끝났어요. 띄우고 누르면 끝이에요. 네. 정말 결착이 쉽고 간편하게 튼튼하게 되고요. 해체하실 때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바로. 야. 그러니까 얘는 네. 쉽고 간편하게 여성 혼자 하실 수 있고요. 네. 국내에서 만든 상품이라 튼튼하다는 거 그거 기억해 주세요. 일단은 자 여러분 조립 쉽지요. 네. 해체 쉽지요. 네. 이러다 보니까 우리 여성분들 혼자서 사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조립이 쉬우면 네. 베개가 이게 약해요. 맞아요. 하지만 얘는 보세요. 짠. 와, 이 리얼, 바벨이 리얼. 이쪽에 50kg. 여기도 50kg. 합이 100kg. 하중 테스트 네. 완료한 튼튼한 수납장이라는 거 네. 속하, 저희가. 이게 지금 쌀이. 야 20kg 짜리가 총 5포. 와. 요런 100kg이죠. 한 단에 100kg이에요. 이 정도로 여러분 튼튼합니다. 네. 조립 쉽고 튼튼하고. 자, 그리고 세 번째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1년도 안 돼서 200억이 판매 돌파된 이유는요. 네. 얘는 다양하게 변신이 됩니다. 일단, 여러분, 세탁실에 가보면 드럼 세탁기 쓰시는 분들, 뭐 통돌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 윗공간은 그냥 다 죽어버리는 공간이잖아요. 맞아요. 이 위에 무언가를 올린다든가 자 아래쪽에 그냥 너저분하게 정리가 됐었다면 네. 세탁실에 이렇게 상부장으로 쓰시면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이게 돼요. 세탁기가 네. 들어갈 수 있는 높이 조절이 다 됩니다. 쉬운 세단으로 높이 조절을 해서 뚜껑을 올렸다 내렸다 해야 되는 공간마저도 확보를 하시고요. 예. 그 나머지 윗공간 천장 끝까지 네. 세제해놓고 빨래바구니 넣으시고 아니면 여러 가지 물품도 놓을 수 있는 네. 서 수납장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깔끔해집니까? 대박이죠. 이렇게 세탁실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많이 쓰시는 공간 중에 하나가 바로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에는 무게 많이 나가는 이런 물, 생수, 음료 끄떡없죠. 왜? 100kg 하중 테스트 완료했으니까. 부피 차지 많이 해야 하는 뭐 휴지 종류들도 높낮이 조절되니까 뭐 많이 보관하셔도 되고요. 네. 동구함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구마라든가 과일 박스 이런 것들 여러분 다용도실에 보관하시기에 너무나 좋습니다. 뿐만 자, 아니라 주방으로 가볼게요. 집 안에 네. 들여놓으세요. 키 큰 장 따로 몇 백만 원씩 견적내지 마시고 요거 네.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주방 야. 용품들 예. 냄비 같은 거 주부들 얼마나 살림 많아요. 네. 전자레인지 밥솥 뭐 여러 가지 담금 청이라든지 네. 저는 곰소치 싱크대 안 들어가서 저기 네. 베란다에 쑥 박아놨었거든요. 그럼요. 높이 조절이 돼요. 높이 네. 조절이 되니까 곰솥 같은 거 키 큰 깊은 이런 저장 용기가 다 네. 들어갑니다. 저장 용기 하나 더 넣고 싶으면 얘를 좀 올리면 되는 거잖아요. 돼요.